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아, 계속해서 할아버지 사연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어, 읽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예, 웬만하면 안 읽어보시잖아요. 예. 원래 아닌데 이렇게 봤더니 짧은 거라 읽어봤는데 예. 이게 재밌네요. 아, 궁금하다. 예. 저는 이런 류의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네. 김기용 씨입니다. 제목은 지하철에서라는 제목으로. 김기용이라는 친구는 이제 옛날 우리 매니저였는데 지금 정성환 씨 전 멤버, 우리 멤버랑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서울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지루하게 가는 중이었어요. 제 옆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는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분이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보고 있었나 봐요. 아기가 귀엽네. 아들 하나야? 어? 잘생겼죠? 막내예요. 얘 위로 넷이나 있어요. 야, 얘가 다섯이야? 어, 많이 났네. 제가 한정력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웃음소리에 아, 그 나이 때 정력 안 좋은 남자 어디냐? 나도 소식 쪽에는 말도 못했어. 뭔가 둘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어, 그럼 할아버지는 슬라이 자녀를 몇이나 주셨는데요? 나도 자네처럼 다섯이야. 아들 넷에 딸 하나. 에이, 할아버지 시대에 다섯은 많은 것도 아니죠. 소식 쪽이 말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다섯하고 옛날 다섯하고 같나요? 그러자 살짝 썩은 표정을 짓던 할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자네 밖에서 나온 자식 있어? 어? 나는 있어! 난 밖에서 나온 자식 있어! 진지한 할아버지 말씀에 남자분은 웃음을 멈췄고 전 아직도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말이 진짜인지. 아, 난 이런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전 8만 원이요. 전 7이에요. 전 9요. 8만 원입니다.